이 보드 같은 경우 고장난 이유가 파워가 나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파워가 고장이 났고 두 번째로는 메인보드까지 불량 판정이 내린 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 파워는 좋은 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메인보드도 나가고 그래픽카드도 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워는 좋은 거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파워를 싸구려 파워 써가지고 파워 나가면서 메인보드까지 같이 나간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보드 H10 보드예요. 지금 전원부 쪽 쇼트 증상이 있어가지고 전원부 수리하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그 좀 약간 뭐죠? Z시리즈 고급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LDO 레귤레이터 자체, 그러니까 5V에서 3V로 전압을 다운시키는 소자가 조금 약간 좀 특수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보급형 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좀 보시는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넣었고 CPU나 뭐 메모리 쪽은 뭐 장착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포스트 카드라는 게 있으면 스탠바이 3V 뭐 전압이 나오는지 체크가 되고 CPU나 D램, 그래픽 카드나 하드디스크 쪽에서 바이오스가 포스트 값이 넘어가다가 멈추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요. 컴퓨터가 맨 처음에 전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스탠바이에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V 전원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파워는 온 시켜놨고요. 지금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고,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번째 칸 9번 핀에 기본적으로 스탠바이 5V라는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예 테스터기 자체에 전압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0.3V, 4V 나오다가 지금 계속 0으로 바뀌는 이유가 5V 라인 쪽에서 쇼트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빼고 여기서 한번 바로 재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그라운드 값 재보면 5V 스탠바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파워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터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V 라인을 도통으로 바꿔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라인, 그리고 뭐 아무 그라운드 한번 찍어볼까요? 그라운드 아무데나 찍으면 다 쇼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게 여기서 5V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어도 3V로 전압이 다운이 되지 않으면 메인보드가 스탠바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대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5V는 나오더라도 3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LDO 레귤레이터라 해가지고 5V 전압을 3.3V로 다운을 시켜주는 이런 레귤레이터가 많이 나갑니다. 보드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뭐 원하시는 보드뷰가 있다고 하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릴게요. 일단은 파워 같은 경우는 전기만 들어가면 여기 이쪽에 네 번째 라인 9번 핀 자체가 스탠바이 상태가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전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찍어도 나오는 이유는 지금 메인보드 보조전원, CPU 보조전원이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5V가 측정이 됩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테스터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쇼트 문제로 이 메인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라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작업하실 때는 모든 배터리는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모스 배터리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LDO 레귤레이터 이 소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뭐 콘덴서도 있고 이쪽에 내열 플라스틱이지만 좀 약해요. 그래서 다른 소자들 탈락 안 되게끔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각이 안 나와서 이거 인두기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열풍기를 이용해서 떼어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겠지만 옆에 있는 콘덴서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 데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안 가기 위해서 이런 내열 음박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이런 캡톤 테이프라고 이제 내열 테이프가 있어요. 중국산 저가 같은 경우는 200도 되면 녹아버리니까 조금 가격 주더라도 국산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워낙 세가지고 테이프를 감았는데도 너무 근접돼 있다 보니까 여기 녹아버렸네요. 일단은 쇼트 검사를 해보면 아직도 죽어있네요. LDO를 떼어도 여기서 저항 걸리는 거 보니까 이 위쪽 단 5V 들어오는 라인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 다이오드가 나갔을 수도 있고 이쪽 저항 걸리는 거 보니까 다이오드가 쇼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한번 다른 걸로 교체해서 한번 켜볼게요. 오래된 H6하나 펩 보드고요. 여기서 다이오드 추출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체크된 데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 고장난 이유가 파워가 나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 파워가 고장이 났고 두 번째로는 메인보드까지 불량 판정이 내린 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 파워는 좋은 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메인보드도 나가고 그래픽카드도 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워는 좋은 거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파워를 싸구려 파워 써가지고 파워 나가면서 메인보드까지 같이 나간 사례입니다. 작업하면서 옆에 다른 소자 안 떼게끔 조심하시고요. 오늘 팁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굳이 다이오드 실장 안 하고 그냥 점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 줬고요. 레귤레이터도 다시 달아줘야겠죠. 네, 지금 쇼트값 안 나오죠. 1500 정도의 저항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진했더니 레귤레이터까지 장착해주면 수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요. 애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테스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쇼트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따가 여기 보시면 스탠바이 3V에 불이 들어옵니다. 좀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불 들어오죠? 이렇게 스탠바이 3V에 불이 들어옵니다. DC 측정으로 바꿔가지고 재보면 정상적으로 5V 측정되고요. 3.3V까지 잘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PU는 지금 6세대, 7세대가 갖고 있는 게 지금 i5
셀러카 없고 셀러로 3930 있네요. 지금 바이오스 버전이 좀 P1.0 이라 가지고 조금 지원이 될까 모르겠네. 한번은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쪽 발열 올라오고, 얘 같은 경우는 PCI 익스프레스 쪽으로는 포스트 값이 올라오진 않네요. 바이오스 펌웨어가 좀 낫나? 바이오스 펌웨어 한 번만 넣고 올게요. 펌웨어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CPU 인식 못하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이런 EEPROM 같은 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작업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때 이제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떼가지고 넣어버리고 다시 잠가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뭐 켜볼까요? 최신 버전으로 18년도에 버전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걸로 넣었습니다. 건전지까지 빼주는 게 좋지만 귀찮아서 안 뺐습니다. 한번 꺼졌다 켜졌다 할 겁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화면 나오죠. 바이오스 버전이 안 맞았기 때문에 CPU를 인식이 맞아서 인식을 못했던 거고요. 발열도 정상적으로 잘 올라옵니다. P7.7 버전, 최신 버전으로 넣어버렸습니다. 4기가 잘 잡히고요. 지금 메모리 4기가도 정상적으로 잘 인식되죠. 발열 잘 올라오고 한번 윈도우까지 부팅해가지고 테스트 걸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뱅크도 한번 넣어보고. 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넣었고요. 뒤쪽 보시면 메모리도 8기가 두 개에서 쿨뱅크로 들어갔고 뭐 꽂을 건 없죠. 그리고 지금 PC 같은 경우는 지금 부팅되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하드기 때문에 워낙 껐다 켰다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자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부팅 다 됐고요. 3930 보이고 메모리 4기가짜리 2개에서 풀뱅크로 8기가 잘 인식되는 모습이고 그래픽카드도 GT730 잘 인식됩니다. 네, 이렇게 메인보드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번 수리 같은 경우는 파워가 안 좋았기 때문에 파워가 나가면서 메인보드까지 같이 나갔기 때문에 파워를 좋은 거를 쓰셔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가형 파워 막 솔직히 뭐 500W라고 써져 있고 뭐 출력은 120W나 200W도 안 되는 파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파워에서 과전압 때려버리면 아까 같이 저런 다이오드가 퓨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물이 검은색에서부터 이 핀 쪽으로 한 곳으로만 흐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파워가 나가면서 과전압 딱 때리면서 다이오드가 붙어버렸어요. 쇼트가 나버려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